보성의 아름다운 유산. 보성이 품은 보물. 보성 구벌교 금융조합.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토지와 재산을 착취하고 수탈할 목적으로 세웠던 금융조합 건물이 지금도 보성군 벌교읍에 남아있는데 보성 구벌교금융조합이 바로 그곳이다. 소설 태백산맥 속 송경희의 아버지 송기묵이 금융조합장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구벌교금융조합은 일본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녹아있는데 르네상스 양식을 바탕으로 한 절충주의 양식을 따른 건축물이다. 1919년에 지어진 구벌교금융조합은 2층 건물에 붉은색 벽돌로 그 사이사이에 돌을 깎아 넣어 건물의 견고함과 장식적 효과를 노렸는데 이는 일본인들이 즐겨 지었던 전형적인 관공서형 건물 형식이다. 구벌교금융조합은 농촌지도소 벌교지소, 벌교지역 농민상담소 등으로 활용하다가 2015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보성 구벌교금융조합은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 치욕의 역사일지라도 그 의미를 후손에게 전해 아픔을 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까지 함께 전할 수 있는 근현대사의 소중한 문화재이다.